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오늘 그 사위분 같이 오셨는데 사위분께 이렇게 저기 네. 예, 장원급제TV 도선생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명지대 고미술품 감정 경매학과 이상문 교수님과 오늘 이 도자기를 의뢰해 주신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 간단한 그좀 자기 소개와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좀 사연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제가 상해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손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상해 박물관을 항상 모시고 갔어요. 상해 박물관에 이렇게 청나라 도자기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직원분께서 아, 사고 싶냐고, 그래서, 아, 사고 싶다 그랬더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박물관에서 샀어요. 몇 년도에 사신 건가요? 1999년. 아, 네. 1999년이요?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신데?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오산 서울이셨구나. 네. 그 성함도 혹시, 예. 저는 헤든뜰입니다. 아, 예, 닉네임으로 헤든뜰, 예. 헤든뜰님, 예. 아, 99년이면은 그럼 꽤 오래 되셨네요. 네, 예. 수교되고 바로요. 거의 근 20년 가까이 지금 소장하신 지 네. 된 상황인데요. 예. 소장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예. 졸업 시즌에 꽃이 들어오면 꽃을 꽂았고요. 여름에는 제가 채 그리면 부채 꽂아놓고 이랬던 실용 그릇이에요. 우선 뭐 사실 때 어느 정도 주고 사셨어요? 중국인들끼리 월급은 3만 원이었는데 저는 이걸 한국 돈으로 25만 원준것 같아요. 어, 그럼 큰 돈이네요. 네, 예, 중국 사람으로서는 큰 돈이고, 저 그냥 여행객으로서는 살 만한 가격의 그냥 선물 용품 이 정도 된 거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사실 때 뭐, 나중에 뭐 이제 이렇게 값이 맞으면은 파실 그런 생각도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민화를 되게 그리고 싶었는데, 민화를 배우고 싶은, 배울 만한 곳을 못 찾았어요. 오산이 시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민화에서 저는 이런 그라데이션 그 기법을 되게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게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구매하고 싶었어요. 기존 도자기는 되게 항아리 스타일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이제 화병 돼서 되게 스타일로. 네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예뻐서 샀어요. 지금 보면은 밑에 이 대청 건륭 연제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파시는 분이 이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중국어를 그때 못 알아들어서요. 그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건 아니시고 네. 이제 여행을 가셨다 그냥 이거 되게 이쁘고 네. 여기 있는 그림도 그리면 좋겠다 이제 네. 싶어서 이제 사신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싼 가격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년이 흐른 지금 아 이게 지금 그 당시 그 가격 주고 아니에요. 예. 그렇죠. 샀는데 어떻게 지금 가격이 나갈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 도자기가요. 지금 밑에 그써 있는 연대 때, 그때 고연대에 만들었다면은 뭐 상당히 엄청난 가격이 나오죠. 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몇십억. 예. 아, 몇십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럼 연대로 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거라고 이제 네, 있는 게 맞다면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청나라 때 도자기. 만들었다면은 뭐 예. 가격이 뭐 엄청나게 아, 나가는 거의 거죠. 몇십억을 호가하는 그렇죠. 물건이다. 몇십억까지 몇십억. 예. 근데 이제 청나라 때 만들었다면이라는 건 이제 약간 방품의 그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데요, 그치? 우리나라 애들은 뭐 이제 가짜라 그러죠. 예. 근데 외국 애들은 그 가짜란 말안 써요. 안 쓰고 그 당시 거를 방을 했다고 해서 방품이라 그래요. 모방을 했다 해서 그렇죠. 방품인가요? 모방했다고 해서 방품이라 그래요. 방품에 속하는 거. 슬프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이거 모조품 같은 거, 이 가짜는 값이 상당히 싸고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 외국 애들은 방품도 방품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국은 그 명나라 때 원나라 거를 이제 방어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연대의 그 유물들을 그 방품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중국은. 예,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올라가는 이제 명거를 청해서 방어를 했다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방품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방품이 있어요. 예. 이 작품도 막 잘못 만들고 이런 작품은 아니에요. 네.
상당히 작품 잘 만들었는데 방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아요. 아, 그래도 20년이 흘렀는데 예. 예, 지금 뭐 지금도 예. 그 정도 가치는 있죠. 아, 지금도 예. 이제 그 정도 가치. 예, 지금도 그 정도 가치는 있지만 고미술품이라는 게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몇십 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았을 때 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야지만이 되는 예, 예. 거거든요. 선량 진품이라 하더라도 살 때 가격이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역시 만든 지가 그냥 몇십 년은 된 거니까 앞으로 뭐 100년이 진행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그 방품이라고 해서 또 상당한 가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건 잘 보관하시고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쓰시진 마시고 잘 이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렇게 물려주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가격이 또 높은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방품도 가지고 있으면요? 네. 방품이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아,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네. 관유사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관유사기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제 관유사기가 있고 민요가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지방요라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죠. 네, 근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 시대에 그 진품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예, 보통 그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사실 가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예. 단지 이제 초보자들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보려면은 밑에 굽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예, 이 굽을 보게 되면은 굽의 때가 200년 뭐 이렇게 됐다면은 이 굽의 때 묻은 때가 이런 때가 아니에요. 좀 때가 그 좀 삭은 때가 이렇게 묻어 있고 이 도자기 자체도 이 유약이 안 묻은 부분은 그 좀 퇴색이 돼요. 네. 근데 이건 지금 퇴색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네,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그림을 봐도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색깔 네. 이 색깔이 위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번져 있죠. 네, 근데 이런 색깔들이 이렇게 번지질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뭐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그 그렇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네요. 많이 떨어지죠. 언제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도자기일까요? 뭐 예. 만든 지 몇십 년은 됐겠죠. 아. 정확한 저건 알 수가 없지만은 뭐 한 30-40년 뭐 이 정도는 됐겠죠. 한 30년 정도 됐겠죠. 아, 얼마 거의 얼마 안 돼. 그렇죠. 얼마 안 돼. 근대작이라 그러죠. 근대작. 아. 이게 만약 진품이라면은 그 시대에도 그렇게 막 함부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물건이 지금은 그렇게 큰 가치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중에 예, 후에는 또 상당한 높은 가격이 나갈 수도 있어요.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면은 예? 뭐 돈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런 걸 나중에 물려주면은 어허. 상당한 나중에 도움이 되죠. 아, 예. 오늘 그 사위분 같이 오셨는데 사위분께 이렇게 저기 네.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예, 오늘 마무리 하는 걸로 예. 제가 큰 기대는 하고 오지 않았지만 아, 예. 네. 그래도 샀던 가격이 그대로 예. 있어서 남아있다. 아, 남아있어.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네. 시대가 좀 지나면 네. 다시 이렇게 네. 가격이 오른다는 또. 네, 그리고 예. 오늘 예.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예. 꿀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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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행가서? 예. 여행가서 아무거나 사지 않기.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교수님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말씀 이제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해외여행 가셔서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귀는 꼭 막고 눈만 똑바로 뜨고 이러고 사시면은 손해볼 염려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혹시나 이게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 절대 이 미술품을 사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또 이제 뭔가 집에 예. 이런 사연 있는 물품들 있으면 언제든지 하단에 있는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네. 예. 네, 그리고 꼭 도자기만 의뢰하시지 마시고 뭐 그쵸, 그림도 그쵸, 예. 좋고 금속 계통도 좋고 이렇게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봐서 아 이거 좀 오래된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건 뭐가 됐든 간에 다 의뢰해서 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제대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